소통력 테스트. 사전에 TVN 드라마 SNS를 통해 사연을 모집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연을 뽑아서 저희가 직접 고민 상담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승자는 저희 넷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혁 씨가 그 세 개의 사연 중에 하나를 뽑아 자유로운 소통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뽑아서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JOO, SEJOO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집돌이 주혁 오빠,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스타트업 재밌게 보십시오. 우와. 두 달 정도 행복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네. 조금 시간을 줘. 자, 한나 씨. 한나 씨가 필요할 것 같아. 자, 한나 씨. 아, 고민 상담이 다 너무 어려운 건데. UAAAAOAO 언더바 언더바 님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염소 소리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극복 가능할까요? 유유 물음표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라디오 그쵸? 하세요?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이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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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스타트. 흔히 왜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있죠. 그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떨려고 하면은 더 떨리고 긴장돼서 그런 건데 그냥 아 이렇게 떨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많이 혼자 연습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우 씨. 이 밑에를 뭐라고 읽죠? 언더바. 언더바. 네. 지원이야, 언더바님. 20대 중반 취준생이에요. 남들보다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자존감만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눈물. 선우 오빠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저도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기 전에 일이 잘 안 될 때 산책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예요. 즐겁게 지내고 또 운동도 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자꾸 안에만 있고 내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러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건강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가 혜인 두부님이 보내주셨는데 수지 씨는 모든 상황에 솔직합니다. 네, 맞아. 진짜 힘든 상황이 와도 웃어요. 대신 그거 있어요. 힘들죠? 네. 힘들긴 한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요. 맞아. 그게 진짜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이지 않은데 애써 긍정적이게 노력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웃어주잖아요. 힘들어지니까. 저 제가요? 네. 비결이 뭐예요? 그냥 웃는 상이에요. 안 웃고 있어요. 저는 선우 오빠 직접적 경험을 또 얘기해 주셔서 되게 들으시는 분이 진짜 와닿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세 번째 라운드는 드디어 한국 팀장님 승리. 감사합니다. 야, 원샷 욕심난다. 통찰력 테스트. 와, 역시.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신기한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선물을 한번 골라볼까요? 전 골랐습니다. 저는 와, 이거 뭐 아낀가 봐요. 저 이거 귀엽네요. 어머, 이거. 귀엽다. 이건 뭐예요? 이게 정말 실제로 작동하는 엔터키입니다. 아, 이게... 진짜요?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인가? 전 이게 귀엽네요. 두 분이? 가위. 너무 귀엽다. 저 이거 아까 한나가 언뜻 얘기했는데 신발을 이렇게 쓱 넣다 빼면 딱 끼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언뜻 불현듯? 발 각질을 이렇게 문질러서 제거하는구나. 제가 큰 것 같아. 최악이다. 정말요? 스타트! 컵은 뭐 했어요? 칫솔통 아니에요? 칫솔을 꽂아놓고 물도... 난 그걸 모르겠어. 입이 닿는 부위에 물이 안 묻게 저렇게 청결하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왜 입이 안 닿아? 이게 닿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뒤집어 놓으면 그 부분이 안 더러워지는 입에 닿는 데가 안 묻는 거. 세균이, 바닥에 있는 세균이. 잘했어. 저요. 저 뽑았어요. 강아지 우산.
강아지는 비 올 때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우산을 만드는데 우산 모양은 그대로고 위에 손잡이랑 목줄끈은 같이 달아서 주인과 비 오는 날에도 산책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쇼핑을 하는데 우산도 들고 막 이렇게 짐이 많으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약간 아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 불편하지 않게 가볍게 잘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새우콩두부님 아이디어인데 책 자동 넘김 기계요. 거치대에 고정시켜서 버튼으로 다음 장 넘길 수 있게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램. 저는 좀 책은 실제 손에 잡고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넘기는 게 은근히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게 편할 것 같아서 이분께 선물 각질 있고요. 자, 이 곰돌이가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방 안에서 귤을 까먹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바로 귤 껍질 까주는 기계가 우리 집에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집에서 귤 먹다 보면 옆에 누가 그냥 입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래서 공감이 돼서 뽑았습니다. 귀여운 네, 칫솔 거치대를 네,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언덕 언더바 h.ginunderbar.h_underbar 이분 아침에 욕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알람이 꺼지는 기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전 이것도 같이 쓰시면 좀 더 편안하게 아, 네. 아, 수도꼭지를 틀고 바로 발 네. 각질 제거를 네. 하시면서 이거를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얘기 나눠봤는데 다들 어땠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네. 들뜨네. 이제 시청자가 되어주실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해본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고요. 정말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처럼 화기애애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TVN 스타트업 토요일 밤 9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